우리가 제일 먼저 왔나 보네. 그러게. 근데 저 상자는 뭐지? 글쎄? 혹시 상자 안에 끼리가랑 카드가 있나? 그냥 지금 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궁금한데. 여기 내 자리! 아, 내가 앉으려고 했는데. 다들 게임 참가하는 거야? 당연하지. 무려 트루가 500개나 걸려있다고. 난 최후급 포탈을 노린 거 참가했지. 보잉, 그런 것도 있어. 너희가 트루에만 정신 팔려있어서 못 봤겠지. 여러분, 드디어 다 모이셨군요. 고산 마피아 게임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시작하나 보다. 오, 떨린다. 그럼 지금부터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게임은 마피아 팀 2마리, 시민 팀 5마리로 나뉘어 진행하게 됩니다. 마피아는 매일 밤 시민을 죽이고, 시민은 낮이 되면 토론을 통해 마피아로 의심되는 사람을 제거하며 마피아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마피아 팀은 시민 팀을 모두 죽여야 우승하게 되고, 시민 팀은 낮 시간 토론을 통해 투표로 마피아를 찾아내 죽이면 우승하게 됩니다. 직업은 테이블 준비된 상자를 한 개씩 골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피아, 밤마다 한 마리의 고양이를 살해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 마피아와 접선전, 밤마다 한 마리의 직업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피아와의 접선 후에는 직업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경찰, 밤마다 한 마리의 고양이를 선택해 마피아의 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의사, 밤마다 한 마리를 선택해 살릴 수 있습니다. 건달, 밤마다 한 마리를 선택하여 다음날 투표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 시민은 토론을 통해 마피아를 찾아야 합니다. 직업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상자 안에 있습니다. 직업 카드는 숙소 외 장소에서 오픈이 불가하오니 숙소 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이, 완전 재밌겠다! 언니 시민팀 걸렸으면 좋겠다. 이제 설명은 끝난 거지? 빨리 게임하고 싶어!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 저기! 숙소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나요? 네, 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대박 나네! 저 집은 알리! 먼저 간다! 그럼 난 우유 먹지! 그럼 나는 멘토칩을 해야지! 나는 아무거나! 카톡 가야지! 어라! 다들 빠르네! 에휴! 저 집밖에 안 남았네! 저기라도 가야겠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에 직업 카드가 들어있다는 거지? 이렇게 들어있구나! 그럼 내 직업은 평소처럼 하면 되겠네! 으잉! 내가 마피아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는 거짓말도 못하는데... 제발...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잠깐만 우유형아한테 능력 써주세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내가 파벌은 아니겠지? 어? 이거 엽친 소리인가? 뭐라? 집이 사라졌어. 그러게, 죽으면 집도 없어지나 봐. 그치, 누가 죽었는지! 지갑이 뭐였는지 안 알려주네. 뭐야, 너무 어렵잖아. 지금 여기 없는 고양이가 벨로가 죽었네. 일단 죽은 건 어쩔 수 없고, 첫날인데 자기소개부터 해볼까? 그럼 나부터 알지! 여러분 안녕! 저는 완전 잘생긴 시민 우유예요! 그래. 우씨, 뭐가! 우리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도 저런 건 좀... 잘 봐! 자기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나는 경찰이야. 응? 내가 경찰인데? 오, 막경! 둘 중 하나는 마피아겠네. 뭐야, 첫날부터 막경이야? 그럼 둘 다 첫날에 누구 조사했어? 나는 멜로를 조사했는데 멜로는 시민이라고 나왔어. 근데 죽었네. 응? 이미 죽은 애를 조사했다고 하는가? 마피아 특이죠? 낙벌렸죠? 아니, 진짜라고. 압니다. 그럼 쿠키는? 나는 두 분을 조사했는데 두 분은 시민이래. 거짓말하지 마. 내가 경찰인데 네가 조사를 어떻게 해? 내가 경찰이니까 조사를 하지. 원래 키우는 틈이 없네. 그러게. 우와, 내가 보기엔 아빠가 마피아 같아. 엄마 말대로 난 정말 시민인데 아빠가 갑자기 화내는 게 꼭 거짓말하는 걸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 우이, 두 분 예리한지. 자자, 다들 진정하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투표는 건너뛰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어때? 난 이모 말을 들어!
맨날 어제 건들한테 맞아서 오늘 폭탄 맞다거든. 후! 너 맞고 다녀? 으씨! 아니거든! 사회사 양반! 혹시 투표 건너뛸 수 있어? 다수결 동의를 얻으시면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투표하지 말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오케이! 이건 100% 쿠키나 마피아야! 사회자! 쿠키나 마피아지? 쿠키님은 마피아가 아닙니다. 응? 설마 쿠키가 스파이인가? 이러다 금방 들통나겠어. 빨리 마피아랑 접선해야 하는데. 관상만 봤을 땐 우유가 마피아랑 잘 어울린단 말이지. 좋아, 결정했어. 우유의 직업이 궁금해. 우유님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아하, 우유가 의사였구나. 일단 레오 언니는 아닌 것 같고 남은 건 푸딩이다. 아씨, 건달을 왜 넘어뜨리는 거야? 설마 네가 건달이야? 무슨 소리야 건달이라니. 근데 이번에 레오 이모가 죽었나 봐. 진짜 이모가 어쩌나? 이모가 너무 잘해서 마피아가 죽였나 봐.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막경의 추리를 들어볼까? 오늘은 꼭 마피아를 잡아야 한다고. 벌써 두 마리나 죽었잖아. 그럼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나는 지난밤 막경 쿠키를 긁어봤는데 쿠키가 시민이라는 거야. 에휴, 막경을 조사하면 어떡해. 들어봐, 마피아란 게 확실하니까 긁었는데 시민이 나온다. 이건 100% 스파이지. 뭐래? 어차피 막경으로 나올 땐 99.9% 스파이인 거 몰라? 그래서 난 굳이 조사를 안 했지. 아니, 마피아일 수도 있잖아. 바보야, 요즘은 스파이가 다른 유저들의 직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피아들은 굳이 경찰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것도 몰랐어? 나 때는 말이야, 스파이는 없었다고. 무슨 라떼 타령이야. 아무튼 네가 시민으로 나왔으니까 네가 스파이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딱 범인의 모습인데. 엥? 무슨 소리야? 크림님 4표, 쿠키님 1표로 시민이었던 크림님이 처형당했습니다. 에휴, 감이 깊었습니다. 모두 숙소로 돌아가주세요. 헐, 엄마가 시민이라고? 아빠가 진짜 스파이! 바보야, 아직 그건 몰라. 아빠가 경찰일 수도 있다고. 아하, 그런가? 잡담하지 마시고 빨리 숙소로 돌아가주세요. 푸딩님의 직업은 마피아입니다. 마피아와 접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이모! 푸딩님! 휴, 스파이를 죽였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진짜 경찰을 죽였네. 그러니까! 그리고 남은 생존자들이 바보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대원이었어봐, 우린 다 죽었을걸? 그럼 이제 남은 건 우유랑 두부뿐인데 누굴 먼저 죽이지? 아니, 그분은 이번 판도 우유를 때릴 거야. 아직 우유의 직업이 확실하지 않기도 하고 맨날 괴롭히던 형을 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놓치진 않을걸? 우후! 그럼 이번 판은 우유를 지목하자. 그렇지, 아마 우유 성격이라면 자기만 지라고 끝낼 것 같거든. 그럼 의사가 살아있다는 것도 알리고 우리의 존재도 알리고. 응, 쉽게 이기면 재미없잖아. 적어도 놀리는 맛은 있어야지. 좋아! 그럼 우유를 지목하자. 일단 스파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엄마는 경찰이고 형아들만 남았네. 그럼 둘 중 하나는 마피아인데 이런 게임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설 우유 형아인데 조용한 게 의심된단 말이지. 좋았어, 이번에도 우유 형아를 때려주세요. 으아, 야, 진짜 때린 거야? 도대체 누구인 거야? 일단 내가 죽는 이번 밤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잘하자. 저 이번 밤에도 잘할래요. 뭐지? 설마 이번 밤에 다했어? 휴, 살았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유님이 의사의 힐을 받아 마피아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우와, 의사가 아직까지 살아있었어? 완전 짱인데? 에헹, 그치? 근데 형이 왜 뿌듯해? 내가 의사니까! 마피아 아니야? 설마 네가 건달이야? 그래서 내가 형 때렸지. 그렇다는 건 설마 푸딩 형이 마피아? 응, 맞아.
알고 있었어. 와. 그럼 엄마가 경찰이 아니라 스파이였어? 정답. 둘째 날에 너희가 경찰을 처리해줘서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 그리고 두부, 너 건달이지? 네가 지난밤에 우리를 치지 않았으니 분명 우유를 때렸을 테고. 그렇다면 지금 2대2가 아니라 2대1이겠네. 시민이었던 우유님이 처형당하셨습니다. 마피아 팀의 승리입니다. 이모, 나이스 샷! 우리는 수고했어! 게임 내내 나만 들었겠다! 언니, 이건 게임이잖아. 어허, 형한테 말겠고? 에이, 하트트가 형도 못했잖아. 으씨, 안 돼, 도망질래? 얘들아, 그만 좀 싸워! 어차피 이기기 힘든 게임이었잖아. 나 진짜 경찰 맞다니까! 여러분 덕분에 슈루 500개 잘 가져갑니다.